여기 이 장소에 오면 항상 약간 한국 느낌이 나긴 해요. 왜냐면 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인천 송도? 신도시? 그런 느낌이 나서 좀 뭔가 향수병 걸린 것 같은 느낌이네. 아, 근데 오늘이 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여기는 무슨 파티 하나 봐요? 크리스마스 파티? 저게 되게 특이하다. 비닐하우스처럼, 와우, 약간 얼음 모양으로 했네요. 좀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고, 그 질문들을 저희 게스트들, 제 지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해봐. 독일 산 지 6년 차. 아이고, 많이 됐네. 독일을 와서 석사도 또 2년 동안 하게 됐고, 이제 올해 초에 그렇게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된 31살 이안. 예, 이안입니다. 직장 생활은 어느 정도 한 거야? 정식으로는 한 3년 정도. 3년? 나랑 비슷하다. 했죠. 3년 차. 네, 그 3년 중에 이제 2년 정도는 학생 인턴으로 근무를 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는 한 8개월 정도. 8개월. 그러면 이제 독일에 와서 취업을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했어? 궁금했던 점, 가장 원했던 정보, 그런 게 있었어? 일단 가장 처음으로는 당연히 내가 일을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했었고, 독일의 취업 시장에 어떤 자리들이 있을까, 일단 그걸 먼저 대충이라도 알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근데 그런 정보를 사실 어디서 얻을지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어디서 구인 광고를 하는지를 궁금했던 거지. 그치. 직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했어요? 웹사이트를 일단 뒤졌죠. 웹사이트에서 채용 공고가, 인턴이 이제 나왔길래 제가 뭐 거의 그냥 발품을 팔아서 이제 오게 됐죠. 사실 나는 지인의. 아, 지인. 지인의 추천도 교회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일단 교회에서 아시는 분들께 받았었고. 그치, 사실 뭐 나도 채용 공고를 하기 전에 맞아. 가장 처음 알아보는 게 이제 지인들. 맞아. 주변에. 그치. 그게 이제 좀 힘들면 이제 온라인상에 채용 공고를 하지. 그치. 아, 그게 뭐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고. 아, 주위의 지인으로서 추천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일단 뭐 괜찮은 사람인 거지. 믿을만. 아, 너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추천을 받은 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예 구인 광고를 본 적도 없는 거야? 아, 본 적은 있어. 사실 베를린 리포트에는 한인 회사들이 막 한국 베이스 회사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도 봤고, 링크드인에서도 좀 찾아봤었고. 웹사이트들은 이제 인디드. 인디드. 예. 스텝스톤. 스텝스톤. 예. 그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 웹사이트에 직접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찾아가서. 아, 그렇게 했어요? 네. 그게 사실은 가장 다이렉트한 방법이거든요. 그때 좀. 적극적인 남자였어. 그쵸. 약간 야망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 회사나 고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회사를 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때 뭐 가장 궁금했던 거, 가장 필요로 했던 정보들이 있을까요? 그냥 회사 브랜드만 보고. 저는 회사 애초에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회사 이름. 뭐 그냥 이름이 가장 일단 매력적이었고. 예. 그냥 약간 이렇게 믿고 가는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특이 케이스긴 하다. 예. 이 내가 원하는 회사를 선택을 하고 그 회사에 있는 연락처를 찾고 직접적으로. 그쵸. 이렇게. 그렇죠.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캐리어스라는 부분에 이제 그 이제 제가 맞는 직군이 있으면 거기 이제 지원을 다 한 거죠. 그래갖고 뭐 독일 회사에도 많이 해봤었고. 근데 진짜 좋은 팁이다. 네네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오길 기다리는데, 채용 공고 올리기 전에 내가 먼저 보내면 필요한 사람이 있는 와중에 뽑을 수도 있는 거네.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올라오기 전에 보낸 건 또 아니고. 지금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니까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다고요. 그럼 내가 대단하다고 했던 거 취소. 네. 아. 그러니까 이미 채용 공고 올라와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그쵸. 이제 공식 웹사이트에 가서 직접 컨택을 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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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또 채용 공고도 안 올라오는데 내가 진짜 원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로 열정적이진 않아가지고. 아니 왜. 아, 근데 그것도 이거는 다 하지 않나.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언젠간 되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고는 안 해요 일단은. 그쵸. 근데 그 와중에 누가 만약에 괜찮은 CV를 보낸다?
그러면 연락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가장 그 해당 회사 홈페이지가 가장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치. 그 특정 독일 회사나 특정 한국 회사를 염두에 두고 회사가 있다면 그냥 주기적으로 그 공고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계속 그냥 낚시질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직 활동을 했어.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아? 나는 그때도 계속 독일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어떤 일로 하게 될지 모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 계속 알아봤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직장을 구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어요? 좀 쉽지 않다. 너무 잘 풀려서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이제 제가 진짜로 가고 싶었던 독일 회사가 있었어요. 진짜 가고 싶은 회사는 제가 진짜 한 수십 번을 컨택을 해도 답장은 오는데 이게 계속 떨어졌다고만 하고 뭔가 좀. 그러니까 아마 독일 기업 특유의 뭔가 그런 뭐 자소서 쓰는 방법이라던가 그치, 그런 게 있지. 네, 그런 거를 제가 캐치를 못해서 아마 좀 그런 요인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뭐.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내가 진짜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원하는 양식 또는 스타일의 자소서나 뭐 CV 쓰는 방법을 알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하고 너가 지금 3년 정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말해줘. 3가지씩이나? 제가 한국에서 기업 문화를 경험해봤었으면 더 확실히 비교대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그래도 그런 거 없이도 좋은 거는 제가 인턴이었을 때도 대우를 정말 잘해줬어요. 한국에서 뭐 열정페이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낄 정도로 감사하게 일을 많이 했고 인턴인데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직원분들하고 거의 그냥 네, 아무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장점 두 번째. 지금 일단 생각이 나는 거는 당장에 지난주에 내가 휴가를 썼었으니까 물론 어느 회사의 어떤 팀이냐에 따라 그런 조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휴가가 보장이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본적인 일수가 일단은 한국에 비해서는 많으니까 자유로운 출근 시간? 그게 또 그 회사 그리고 부서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 자유로운 출근 시간을 인턴한테도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되게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그때 코로나라서 한국에서 내가 홈오피스를 할 수 있겠냐 뭐 기대도 안 하고 사실 물어봤었는데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해줘서 제가 그때 한국에서 거의 두 달 동안 인턴이 네, 홈오피스를 해서 참 아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장점. 다양한 사람들과 일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나한테는 큰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문화 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를 수 있고 일이라는 건 가장 많은 시간을 하는 거니까 그와 연결된 그들의 삶을 또 잠시나마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 획일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어쨌든 일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나한테 제공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게 난 좋은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한 환경에서 많은 직원분들이랑 만나잖아요.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영어로 일을 하고 그치. 있다는 게 참 굉장히 소중한 경험 같아요. 막 TV 보면 글로벌 회사 다니면서 한국 사람인데 맞아, 막 맞아. 서양인들과 맞아, 맞아, 미팅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란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룬 거라서 이루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거는 감사하죠. 소중한, 네, 그쵸, 감사하고 또 오히려 많은 인종들이 모였으니까 존중하는 문화가 또 엄청 발달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가져도 약간 존중을 그쵸.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고 그쵸. 아 내가 진짜 독일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거나 단점 세 가지 직장에서 일을 직장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건 너무까진 아닌데 일을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이들은 자기의 휴가나 자기의 그게 더 일정이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업무적으로 내가 아무리 급해도 이들이 뭐 지금과 같이 크리스마스 연휴거나 뭐 아니면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썼다 하면은 사실 그런 백업이 이렇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원활치 않아서 거의 뭐 펜딩이 되거나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가 많지. 업무를 하면서 두 번째 단점.
단점? 어렵지. 갑자기 근데 나도 단점 찾기가 너무 어려워. 단점? 그러니까 내가 독일 생활에는 어려운 점도 많고 즐거운 점도 많고 되게 다양한데 독일에서의 직장 생활에서는 전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는? 노동 문화. 그러니까 노동 문화. 굉장히 지역적으로 어떤 사람 관계의 문제는 좀 아니니까 노동 문화가. 근데 확실히 그냥 큰 틀에서 보면 한국보다 여기가 이제 복지가 발달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노동자의 권리가 워낙 존중이 되고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인가? 이거는 이제 조금 성향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회사에서 집을 일찍 보내주는데 집에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저 똑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 당연히 회사에서 집에 일찍 보내주면 당연히 객관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맞아. 그 당연히 이제 정말 아이디얼한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인데 막상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좀 그런 문화를 이제 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쵸, 너무 무료한 너무 것도 무료해.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군가의 인생 선배잖아요.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이 독일에서 취업을 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단 말이야.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를 좀 하자면, 내가 만약에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한마디를 좀 해준다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살면 살수록 정말 만만치는 않은 나라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정말 복지도 잘 돼 있고 선진국이고 장점이 참 많은 나라이지만 독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는 단순히 일뿐이 아니라 분명 여기에 삶을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일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나와서 살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외국인으로서의 고충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해낼 만한 어떤 마음의 가짐? 충분해야 될 것 같고 적응을 잘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취업을 뭐 위해서 이제 독일을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기승전결 좀 독일어라고 봅니다. 독일어. 그래서 뭐 독일 회사를 타겟으로 하든 한국 회사를 심지어 타겟으로 해도 독일어가 저는 가장 좀 중요하다고 봐요. 짧게 있다가 가도, 왜냐면 벌써 독일 생활에서의 자신감 자체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언어적으로는 뭐 영어야 워낙 요새 많은 분들이 잘 하시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뭐 독일에 사니까 독일어에 대한 관심과 어느 정도 준비가 조금이라도 돼 있다면 맨 처음에 왔을 때 겪는 어려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 독일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독일을 존중하는 느낌의 정도의 공부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양쪽으로. 외적으로는 독일어. 뭐 영어도 중요하지만 독일어도 같이 준비를 하고 이제 내적으로는 이곳이 자기가 기대만큼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걸 잘 적응해 나갈 마음가짐. 그렇죠. 특별히 독일은 자기의 성향이 독일과 맞는지. 그치. 그러니까 뭐 취업도 좋고 공부하러 오시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걸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또 여행 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여행도 와보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인생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택인데. 그쵸. 그 선택을 전에 좀 더 나한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독일의 직장인으로서 행복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거를 오시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전 찬성을 합니다. 내가 나고 자란 그 익숙한 환경에서 새로운 곳에 와서 뭔가를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씩 해나간다는 점을 되게 흥미롭게 본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흔히 우리 유퀴즈에서 하는 거, 나에게 독일이란? 나에게 독일이란? 애증의 연인? 애증의 연인이다. 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네. 그게 맞는 말이야. 희로애락이 다 있는. 너가 지금 너무 독일이 막 미쳐 너무 좋아. 미쳐버리겠어 하는 점 딱 하나만 말해줘. 자유?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놀랐던 점은 저희가 대본도 전혀 없었는데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흥미로웠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특히나 뭐 독일에 오실 분을 위해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아주 영광스럽게 제 영상에 참여해준 저희 게스트들을 한번 다시 한번 모셔서 좀 더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더 행복하고 멋진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